80년대 섹시 댄스의 여왕, 국내 최초 여성 아이돌 댄스 가수 김한선입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디노쇼를 좋아하는 유튜버 이강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섹시 컨셉의 대명사, 댄스 가수의 영원한 전설로 불리고 있는 김한선 누님을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지금도 식지 않은 춤과 노래 실력을 보여주며 한국의 마돈나로 인정받고 있는 그녀는 1969년 서울시 서초구 출신으로 고양이 상의 얼굴에 50대 같지 않은 슈퍼 동안의 미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텔레비전에서 김한선 누님을 보고 노래를 들으며 자랐기에 제 어린 시절 기억과 추억을 송환하는 가수입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인순이의 매니저이자 자신의 친이모였던 한백희에게 스파르타식으로 춤을 배웠는데 데뷔를 준비한다고 중학교 시절 거의 3년 동안 부모님 집에도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모의 집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7년 동안 스트릿 댄스,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춤들을 하드하게 트레이닝 받았고 이후 인순이의 백댄서인 리듬터치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3년간 가수 데뷔 준비를 합니다. 이때 김한선의 부모님들은 그녀가 한참 공부를 할 나이에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그녀가 TV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본 후엔 곧잘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만 17세의 나이로 그녀의 데뷔곡 1집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라고 부르는 히트곡 오늘 밤을 발표하는데 국내 대중음악사에서 아이돌 가수의 시초이자 댄스 뮤직을 개척하고 유행도 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집 활동 때는 브레이크 댄스, 퍼슬, 로봇 춤 같은 여러 스타일의 춤을 보여주었고 섹시하고 뛰어난 외모로 각종 여성 잡지에 표지 모델을 장식할 정도로 단번에 인기 가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1986년 KBS 가요대상, 골든 디스크상을 비롯해 여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이때 김한선의 강렬한 눈빛 때문에 이 노래 가사 중에 어둠이 무서워요가 네 눈이 더 무서워요 라고 패러디되어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신인 가수인 김한선 1집은 3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 또한 일본 시장 진출의 기회도 있었는데 일본 현지 뉴스에 10분가량 나오기도 했고 음악 방송 출연 및 1988년 2월에는 일본 측 프로덕션의 초청으로 한 달간 극장 공연도 했지만 일본 가요계의 견제로 인해서 싱글 앨범 람바다 이후에 정식 앨범은 발매되진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몇몇 일본 활동에 대한 계획은 보도되었지만 실제 공식 활동은 없었고요. 어쨌든 1987년 2집의 수록곡인 나 홀로 뜰 앞에서와 리듬 속의 그 춤을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인기를 끌었고 이어 1988년에 발표된 3집 타이틀곡인 나 홀로 춤을 추기 너무 외로워는 최초의 랩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3집 곡들 중 사랑의 골목길을 방송에서 부를 땐 팔과 다리에 막대기를 달고 인형들을 매달아서 춤을 췄는데 그걸 보는 시청자들에게 공포와 무서움을 안겨줬다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의 김한선은 대중들에게 그냥 춤만 잘 추는 가수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가창력 있는 가수로 변신하기 위해서 선배 가수 전인권에게 거액을 주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이 시기에 청순한 매력의 가수 이재현이 등장하면서 남성 팬들을 뺏길까봐 타이트한 식단 관리와 식사 거부로 인해서 스케줄 도중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1989년에 발매된 4집은 국내 1세대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하강훈이 제작을 맡았고 위대한 탄생의 멤버 기타리스트 박청희가 참여한 앨범으로 기분 좋은 날, 이젠 잊기로 해요 곡 등이 히트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이어 윤상, 손무연, 이승우, 변준민으로 구성된 빅밴드와 함께 방송활동도 하고 김한선 첫 단독 콘서트까지 열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은 김한선의 최고 전성기 시절로 당시 이지연, 양수경, 김혜림, 하수빈, 강수지, 이선희 등 많은 스타 가수들이 등장했지만 김한선의 인기 원톱 자리는 굳건했으며 가요 프로 순위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지킵니다. 이 시기는 이선희, 인순이, 신승훈, 변진섭 등 당대 스타 가수들이 댄스 여제 김한선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김한선의 시대였고 최고 인기 여가수답게 5집 앨범 녹음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상처가 난 상황에도 MBC 가요 순위 프로그램인 여러분의 인기 가요에 얼굴에 거지를 댄 채 출연해 노래를 소화하는 등 열정을 보여줍니다.
1990년엔 댄스곡이 아닌 우아한 안무의 발라드 곡인 나만의 것으로 김한선은 처음으로 가요선의 1위의 영광을 차지했고 1991년엔 후속곡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김한선의 대표곡으로 자리잡게 되고 그 이어 가장 무도회까지 총 3곡이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김한선 5집은 여성 솔로 가수 최초로 앨범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고 한 장의 앨범에서 3곡의 싱글이 1위를 하는 독보적인 명예도 얻게 됩니다. 남성 팬들 못지않게 여성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김한선 누나는 그해 권위 있는 연말 가요제인 MBC 10대 가수에 처음으로 선정되었고 KBS에서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총 5회 연속 올해의 가수상을 받게 됩니다. 1992년 6집 앨범 애수와 그대는 바람처럼을 발표해 그해 댄스 뮤직 중 탑5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는 중 그해 11월 당시 MBC 특종 TV연예에서의 특집 방송을 끝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해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킨 시기였으며 그때 김한선 6집도 74만 장이나 팔렸지만 전작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후에 알려진 바로는 이때 은퇴를 한 진짜 이유는 김한선의 이모가 부모님에게 진 빚이 있었고 그걸 갚는다는 조건으로 동아시아 진출 제안을 수락했고 국내 가요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1993년 홍콩으로 출국한 김한선은 그의 말 당시 최고의 중화권 인기 스타인 알란탐과 함께 듀엣곡 헤어질 수 없는 우리를 냈고 1994년부터는 아예 대만에서 지니 안슈얀 우리말로 발음하기 힘든데 김원휘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3장의 중국의 앨범을 내며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중국의 앨범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5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대한민국의 이미지 개선과 국위 선양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랬던 완서의 누나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는데 1996년 한국으로 컴백 후 그의 말 발표된 7집 타이틀곡 탤런트는 표준 논란과 함께 과거 김한선 음반에 비해 판매량이 저조했고 앨범 제작자의 비리 사건으로 MBC는 출연 정지, SBS는 출연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 뒤 후속곡인 운명의 장난도 가요 순위 20위 수준에 잠시 머문 정도였고 앨범 평가도 이전 앨범들에 비해 저평가받게 됩니다. 1998년엔 가수 활동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모와 결별했고 이후 4년 동안은 TV나 무대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모 한백희는 이미 김한선의 이름을 팔아서 많은 액수의 빚을 진 상태였고 김한선 누님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무대 출연과 온갖 행사를 다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에 2002년에 발매된 S Shall We Dance와 리메이크 음반도 4만 장 정도는 팔렸지만 빚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2003년 결국 누드 사진집까지 찍게 되지만 소속사와 갈등 소송 분쟁으로 밤무대를 다니며 고생만 주구장창하게 됩니다. 또 2005년 말 9집 앨범 리턴을 발표하고 자전적인 곡인 발라드 세븐틴을 타이틀곡으로 직접 프로듀싱도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낯뜨거운 가사에 그녀의 진성 팬들을 제외한 일반 대중들의 호응은 얻지 못하게 되지요. 시간이 흘러 2011년 4월엔 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 녹화 도중 세븐틴을 부르다가 그녀가 갑자기 울어서 주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 세븐틴 그 곡은 김한선의 실제 데뷔 나이며 그녀의 삶 자체라서 그 노래에 대한 감회와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감정이 부파쳐서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어쨌든 2006년에 그녀는 하와이로 가서 어학연수와 현지 대학에서 디지털 아트를 전공했고 2011년 4월엔 신곡 슈퍼러브를 발표 그해 10월에는 빅콰이트를 발매 2012년 3월은 월간 윤종신에 참여하여 널 사랑해 오늘따라를 발표합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TV 프로그램 쇼 예능에 간간히 출연도 하고 클럽 페스티벌 같은 공연장 라이브 위주로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히든싱어, 불타는 청춘, 복면가왕 등에 출연했고 2017년 4월엔 CD 3장으로 구성된 김한선 첫 베스트 앨범 The Original이 발매됩니다. 최근 2020년 4월 22일엔 이제까지 발표된 싱글곡들과 신곡으로 만들어진 새 앨범 2020 김한선을 발매했는데 신곡 중 옐로우가 대중들에게 호평을 얻으면서 젊은 세대들도 그녀의 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그녀의 디너쇼는 2011년부터 송도 라마드 호텔 디너쇼, 2012년 단양 리조트 디너쇼, 2015년 솔비시 디너쇼, 2018년 롯데호텔 디너쇼가 있었는데 정통 트로트 가수처럼 단독 디너쇼는 아닌 친한 가수나 동료 가수들과 함께 출연하는 형식의 디너쇼였고요. 제가 볼 땐 댄스 가수 출신에 아직은 50대 초의 젊은 나이라 정통 디너쇼를 하기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녀의 스타일과 곡들을 봐서는
아직은 디너쇼보다는 그냥 콘서트를 하심이 더 낫다고 봅니다. 최근엔 불의 명곡 등 방송 출연과 함께 김한선 TV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녀의 이미지는 무대에서 섹시하고 매섭게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착하고 순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아이돌 여성 댄스 가수의 표상, 원조 대만 진출 한류 가수, 한국 가요사의 한 획을 그은 김한선 누님이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